전주시가 예비군 훈련장을 완주 봉동의 군부대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봉동 주민들의 반발이 커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시 송천동의 예비군 훈련장입니다. 훈련장 바로 옆으로는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주변이 빠른 속도로 개발되는 가운데 주민들은 사격 소음 민원 등을 주장하면서 훈련장 이전을 요구해 왔습니다. 예비군 훈련장이 우리 동네로서는 이게 수건 민원이에요. 그래서 언제고 이걸 좀 늘 얘기를 하죠. 이거 여기 갔으면 좋겠다고. 전주시가 예비군 훈련장을 완주군 봉동읍에 있는 군부대 안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이달 안에 완주군의 동의서를 받고 다음 달에는 국방부에 이전 합의각서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봉동읍 주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아 완주군의 동의를 얻어내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군대 시설이라는 것이 한번 들어오면 주민들이 그 나가라고 해도 쉽게 나갈 수 없는 게 현실인데 그런 걸 왜 하필 완주군에 다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전주시는 소음 최소화를 위해 사격장을 실내 건물로 만들거나 방음벽을 추가하고 주민 수건 사업 지원 등을 통해 주민 설득과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대가 옮김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그런 피해 상황은 저희들이 보안 제공해가지고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주민들한테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전주시는 전주 예비군 훈련장을 오는 2018년까지 이전한 뒤 그 자리는 주거단지와 공원 등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JTV 뉴스 권대성입니다.